일단 진성이는요, 애가 엄청 성실하고 몸은 좀 왜소해 보이지만 근육이 엄청 빵빵해서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규는요, 슈팅력이 좋고 그리고 또 개인기나 뭐 이런 부분을 좀 본받고 싶습니다. 진성이 형은요, 제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볼 차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 아기자기하게 볼 차는 걸 진짜 잘하는 것 같고, 또 유민이 형은 일단 왼발 크로스나 개인 기술적인 면에서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인규는 슈팅도 좋고 개인기와 킥 면에서 정말 좋은 것 같고, 유민이도 유민 크로스와 스피드가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프로를 오면서 돈을 벌게 되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사고 싶었던 옷들이나 신발들 이런 거를 제가 용돈을 조금씩 모으면은 살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대학교 때는 핸드폰을 열심히 내야 되는데 여기서 핸드폰 안 내도 돼서 좋아요. 축하해. 일단 뭐 대학교 때보다 좀 잘생겨진 것 같아요. 축하해. 제 룸메이트는 한빈이 형입니다. 제 룸메이트는 오스마르입니다. 제 룸메이트는 권민이 형입니다. 오스가 방에서 가끔, 아니 가끔이 아니라 매일 애기들이랑 통화를 하는데 막 애교를 막 부리고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오스. 한빈이 형 사랑해요. 저희 롤모델은 이니에스타입니다. 패스 능력과 볼 차는 게 너무 영리한 것 같아서 많이 배우고 싶어서. 제 롤모델은 홍철 선수입니다. 홍철 선배님의 뭐 킥이나 뭐 이런 부분을 담고 싶어서 제 롤모델로 뽑았습니다. 제 롤모델은 호날두이고요. 축구를 시작한 이유도 호날두 때문에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호날두를 가장 좋아하고, 저는 항상 경기 나가기 전에는 무조건 호날두 영상도 챙겨보고 호날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양철, 사와디카. 저는 원식이 형이 처음으로 규날두라는 별명을 해서 저는 항상 규날두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에 형들이 그렇게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제 이름에 호날두가 들어간다는 게 저는 너무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MC 그리 그 김구라 아들 닮았다고 하는데 좀 부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이인규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경기하는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저녁에 하는 경기도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경기 찾아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 갖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ACL에 와서 기회도 받고 데뷔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다음 경기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결과도 좋게 가져오겠습니다. 오랜만에 경기를 뛰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도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경기도 꼭 이길 수 있게 서울을 위해서 좀 열심히 더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